know we all have to say goodbye, but I'm not ready to say goodbye. We all want a little more time, but instead we're giving goodbyes. They say goodbyes aren't forever and we'll meet again someday. I want to believe it, but sometimes I question fate. Believing in a God who could heal anything, but then chooses to watch all his people suffering. I want to worship. 오늘 저희가 이 공원을 찾은 이유는 어제 이곳에서 장장 4,000킬로의 대장정을 떠나는 나비들을 환송하는 행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비들을 좀 보려고 왔는데 나비가 이렇게 보이진 않네요. But I hope there's something greater. Paradise is in the clouds, but it's hard trusting in heaven when his people go through hell. I know we all have to say goodbye, but I'm not ready to say goodbye. We all want a little more time, but instead we're giving goodbye. 이 공원에서는 매년 이맘때 캐나다를 떠나는 나비들을 기념하기 위해 버터플라이 페스티벌을 엽니다. 이유는 이 무렵부터 워낙 버터플라이들이 미국 남부 혹은 멕시코로 이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장장 4,0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Her mom is faithful servant, loses thoughts they can't restore. I pray her faith is stronger, it can overcome this pain. 이들은 봄에 3세대에 걸쳐 미 남부 또는 멕시코로부터 날아옵니다. 현지를 출발한 나비들은 미국 남부에서 새끼를 낳고 모두 죽습니다. 이 2세들이 다시 길을 떠나 미국 중부에서 3세대를 낳고 또 모두 죽습니다. 그러면 이 3세들이 캐나다 남부 이곳저곳에 도착해 여름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 말부터 다시 남쪽으로 돌아갑니다. 타미 탐슨 파악이 이 나비들이 가장 서식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나비들이 좋아하는 밀키 위드가 많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Well, he still loved me when I'm broken. 그래서 이곳에서 버터플라이 페스티벌을 여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나비들을 보려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벌써 많이 떠나버렸는지 날씨 탓인지 몇 마리 보지 못했습니다. 나비들의 사연을 알게 되니 그들의 작은 흘러김도 아주 위대해 보였습니다. 저쪽에 두 마리. 두 마리. 지금 세 마리네 이제. 황진가. 가족 빼는. 저희는 이 공원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과거 건축 폐기물 매립지어서 황량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이트에 등장하는 사진들도 마음을 당기는 것들이 멋있어. 별로 없고요. 하지만 나비를 보고 싶은 마음에 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서부터 마음이 설레지 뭡니까? 산책길을 따라 피어있는 들꽃들은 천국으로 이끄는 오솔길 같았고 새소리, 벌레소리는 시름을 달래주는 자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마더 네추어, 어머니 같은 자연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곳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를 생각하고 갔다가 6시간이나 머물고 왔습니다. 이 공원은 원래 1950년대에 항구를 짓기 위한 방파제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가 개발되면서 항구를 늘릴 계획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철거한 건축물로부터 나온 돌, 콘크리트, 철근, 흙 이런 거를 버리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호숫가로 나가면 폐자재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이 있는 곳이 많아서 약간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서식하기 시작하면서 토론토에서 가장 잘 보존된 생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50종의 곤충, 300종의 새, 400종의 식물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이 공원은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개들이 동식물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엄청 커. 멋있을 것 같아요. I miss you and I can't stop writing about. 타미 탐슨 파괴는 습지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된 습지를 보려고 남쪽으로는 필리, 북쪽으로는 미들랜드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곳을 다녀온 후에는 그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원은 생태계 보존을 위해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만 오픈합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오전 5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오픈합니다. 공원 입구서부터 맨 끝까지의 길이가 5km입니다. 가실 때 자전거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맨 끝, 등대 앞 호숫가엔 버려진 색깔 벽돌들이 파도에 닳고 닳아서 그 모양이 참 예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철근에 끼워 넣는 장난을 합니다. 이 공원은 토론토 전경을 보는데 아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석양 무렵에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날은 아쉽게 구름이 덮여 그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